자, 954번이에요. 첫째 항의 1인 동기수열에서 지금 식이 두 개가 나는데요. 자세히 보시면 얘는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고 밑에 있는 것은 풀수 번째 항들의 합이에요. 그럼 생각해보면 두 식을 모두 더하면 SEK라는 어떤 A1에서부터 A2K까지 합을 구할 수 있다. 그럼 이게 뭐지? 295 이렇게 나오죠? 근데 이제 이걸 각각 다른 각각의 어떤 그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. 그러면 A plus A4 plus A6 이런 식으로 짝수 번호를 쭉 계산해서 A2K까지 가면 얘는 항수가 어떻게 될까요? 항수. 얘는 K. K번이지. 2K라고 썼지만 짝수만큼은 뭐니까 절반이 되겠어요. K번까지 된다. 그 다음에 콤비는 얘는 원래는 R인데 원래 이렇게 하나 얘의 기본 형태는 뭐1 곱하기 R의 N-1 이렇게 될 텐데 얘는 두 개씩 건너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R제곱 이렇게 계산한다. 그죠? 그래서 얘를 합공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첫 항은 A2 곱하기 R의 제곱 N승 마이너스 1 얘는 R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걸 뭐 K라고 쓸게요. K라고 써있으니까 K다 라고 되어있고요. 얘 한 번 더 쓰면 A2는 AR이죠. 그래서 R 곱하기 RK-1, R제곱-1.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다. 자, 밑에 있는 것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. A1 더하기 A3 더하기 A5. 이런 식으로 다 더해서 AEK-1. 이렇게 되네요. 그러면, 얘 또한, 홀수 번째를 세는 거니까, 항수는 K까지이고, 공비는 R제곱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. 근데 첫 항이 좀 다르니까요. 값이 완전히 똑같진 않고요. 계산을 해보면 첫 항 A1이죠. 그러면 얘는 1이잖아. 1 곱하기 R의 제곱에 N승 마이너스 그 다음에 R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. 얘는 R이 다르다니까. 두 개씩 가니까. R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. 곱하기 R의 제곱. 그지? 원래 그 등기수열에 제곱으로 가는 거야. 자,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되면요. 얘는 다시 한번 쓸게.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REN 마이너스 1. 이렇게 되겠고. 그럼 우리가 R을 구할 수 있겠네요. R을 어떻게 구해? 지금 이수랑 이수는 공통 부분이 이만큼이죠? 공통 부분이 같다. 근데 얘가 몇이었어? 얘는 170이라고 나왔죠? 얘는 170. 85. 곱해준 건 R밖에 없는데, 170. 두 배야. 그럼 R은 2다. 라는 걸알수 있겠네요. 그죠? R은 2다. 우리가 구하는 게 뭐지? 항수를 구하는 거야. 이게 몇 항까지 있는지를 구하는 거야. 그러면, 원래 처음에 있는 식은 1 곱하기 2의 n-1. 이거라고 했죠? 그죠? 2의 n-1. 근데 우리가 SEK를 구했어. 그럼 첫 항, 1 곱하기 2의 2K-1승까지 되고 2-1 이렇게 했었던 게 몇이었죠? 아까 두개 합하면 255였어요. 그죠? 얘는 1이고 그래서 그 다음 내려오죠. K-1은 2K, 2의 2K승-1은 255다. 그러면 2의 2K승은 256이다. 어서 많이 본것 같지? 아까 우리가 2의 10승은 1024였는데 이거의 절반인 2의 9승은 512 이거의 절반인 2의 8승은 256이 되겠네. 그죠? 그래서 2K는 8, K는 4 이렇게 되겠지. 어렵지 않죠? 어렵지 않고 그냥 식을 제대로 공식만 제대로 넣으면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. 네,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 그렇게 생각된다면
우리가 생각하는 등비수열 SN 공식이라는 것은 원래 등비수열이 이렇게 나열된 것을 다 더하게 됐을 때, 이것은 일정한, 뭐 이렇게 묶어서 R에 N, 뭐 A승으로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는 방식도 있었고,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열을 건너 건너서 새로운 수열이라고 가정해서 식을 뭐두 개, 세개 써주면 그다음부터 그냥 방정식은 다 풀릴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공식에 제대로 대입을 한번 해서 일단 써보는 게 중요하다. 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.